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백경 중 하나로 선정된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석굴암은 신라버금왕 15년 처음 지어졌고 751년이 불국사와 석굴암이 중창되기 시작한 해라고 합니다. 불국사를 대표하는 국가문화재는 국보 다보탑과 석가탑, 국보 성침석탑, 국보 연화교, 칠보교, 국보 청운교, 백운교, 국보 석굴암, 석굴, 국보 금동기로자나 불좌상, 국보 금동암이 타열의 좌상, 국보 불국사 성침석탑 내 발견유물, 보물 불국사 사리탑 등이 있습니다. 불국사는 현대의 그 예술성과 가치를 인정받아서 석굴암과 함께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석굴암은 텀산 중턱에 있는 신라의 호국 사상을 잘 나타내는 암자입니다.
당시 실제 석굴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며 유리 차단막이 설치된 통로 밖에서 지나가면서 보는 것만 가능합니다. 습기와 바람에 따른 온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내부에는 현대 과학의 산물인 공기 순환 설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석굴암 석굴의 구조는 입구인 직사각형의 전실과 원형의 주실이 복도 역할을 하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360여 개의 넓적한 돌로 원형 주실의 천장을 교묘하게 구축한 건축 기법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뛰어난 기술입니다. 석굴암의 가운데에 앉아있는 돈 군부는 한국 불교민술사의 석굴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